어느 장군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전쟁터에 출전합니다. 벌써 몇 달 전부터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돌격아 프라! 그가 말을 탄 채 가장 선두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만 말발굽에 박아놓았던 그 쇠로 된 편자에서 작은 못이 빠져나왔습니다. 편자가 결국 떨어져 나간 것이지요. 그 바람에 말이 쓰러지고 타고 있던 장군 역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기절했습니다. 적군이 달려와 장군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덧없이 그렇게 죽어간 그 장군을 따르던 수많은 군사들이 혼비백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패전했습니다. 승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다. 의기양양했지만 사소한 편자 못 하나가 그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거대한 산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멩이 하나에 발이 걸려 사람은 꼬꾸라집니다. 성냥개비 하나가 아방궁을 홀라당 태워버립니다. 개미 구멍만한 작은 구멍이 큰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다 됐지 싶은데 어이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의외로 약합니다.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무기력함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보면 그들의 성품과 둘러싼 조건, 환경은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불확무식합니다. 그들은 용기가 없습니다. 아니,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에 실현 가능한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후로 모든 판도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이 충만하여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회의 공회원들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들은 말씀을 전했고 예수에 대하여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최악의 적대적인 환경도 아랑곳없이 교회가 날로날로 부흥되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은 제자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실현되고 있구나. 그들은 기쁨 속에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에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면서 박해자들이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초대교회 자체를 아예 멸절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큰 박해가 교회를 덮치고 교인들을 다 흩어버린 이 일은 초대교회의 뜨거운 부흥과 성장에 찬물을 쫙 끼얹는 일이었습니다.
암울함과 극한 슬픔이 삽시간에 온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뒤덮어버렸습니다. 물론 배후에는 교회를 훼파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들쑤셨던 그러한 사건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뒤집어 엎는 반전이 놀랍게 일어나지요. 4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이 교인들이 주변에 있는 예수 알지 못해서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런 일이 헬라 지역으로까지도 막 뻗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정신없이 막 박해에 쫓겨가지고 여기저기 막 흩어졌습니다.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되고 보니까 놀랍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들 눈앞에서 지금 실현이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복음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를 덮는 것을 목도를 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그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헬라 지역에까지도 예수 복음이 삽시간에 확산되는 것을 그들이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창시절에 배우신 영어 문장이 있으시죠? Dreams come true.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꿈은 이루어지던가요? 물론 이루어진 꿈도 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은 꿈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나 눈이 오면 반드시 농작물이 자라 소출이 이루어지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말씀이 나가면 거기서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때로는 좋다가 때로는 나쁜 것인가요? 답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양에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걸 늘 그들이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때로는요, 미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두 분씩 짝지어가지고 이것을 화답을 하게 합니다. 한 분이 God is good, 그러면 한 분이 all the time. 또 바꿉니다. All the time. 그러면 다른 분이 God is good.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입니다. 어촌 사람들이 방파제 앞에 나와서 다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폭풍우가
이 배를 침몰시켜서 혹시 내 아들,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이 선원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은 거 아닐까. 아무리 봐도 배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갑자기 불이야! 둘러보니까 아이 어린 꼬마아이가 등불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불씨를 금한 집안에서 급하게 나오다가 떨어뜨려서 그 집이 불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큰일이다. 그냥 버킷을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다 붓지만 역부족. 활활활활활활 온 동네를 환하게 이 불이 집을 다 태우고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땅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아빠도 잃고 집도 잃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배다! 배가 돌아온다! 여러분, 선원들이 폭풍 후에 정신을 혼비백산 다 잃어가지고 방향감각 놓치고 우린 다 죽었다 절망했다가 저쪽을 보니까 멀리서 불꽃이 보여요. 불길이 보여. 환한 불꽃. 저기구나 우리 마을이. 있는 힘껏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노를 저어서 겨우겨우 그들이 그 불을 목적지 삼아 노를 저은 것이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돌아온 자식, 남편, 아빠를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다 잿더미가 된 그 집을 함께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질 때에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귀는 그 본성대로 마귀가 뭔가를 하면 악한 일, 더러운 일, 죄악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대로 그분이 무언가를 하시면 선한 일, 옳은 일, 거룩한 일, 정직한 일, 좋은 일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 아니던가요? 다윗이 아니던가요? 그뿐입니까? 아니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 보십시오.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 이루시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나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에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고통과 고초를 겪습니다. 큰 박해를 만나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맞아 순교하고 함께 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너무 사랑 공동체로 그들이 연합했던 교회가 이지러지고 다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야말로 이중삼중의 고초를 겪죠. 2절 말씀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들에게 닥친 큰 박해가 큰 슬픔을 몰고 왔던 것입니다. 과거에 6.25 전쟁 때 이북에 살고 계시던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6남매 손 붙잡고 신앙 지키겠다고 남으로 공산당 정권을 피해서 이제는 내려오셨습니다. 한의사셨는데요. 이 솜옷, 그때 맹렬한 추위가 그렇게 고통스럽던 그 계절, 솜옷을 입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그 솜옷을 다 터가지고 그 안에 한의사시니까 약재료들을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시 덮어서 꼬매가지고는 그거 입고 남하를 하셨어요. 아무것도 그 외에는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재산도, 토지도, 감나가는 다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그 여섯 남의 손 부부가 붙잡고 이거 어디 떨어지나 어디 그냥 놓치나 그거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사방으로 다 박해를 받아 뿔뿔이 하루아침에 흩어져야 되는 그들에게 무슨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애들 손 붙잡고 가족이 피눈물 흘리면서 그들은 그렇게 바퀴를 피해 나아갔겠죠. 그러니 타지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척박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흩어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큰 슬픔 속에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망불평,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님 돌맞아 죽게 했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흩어지게 할까? 왜 교회가 주저앉게 만났을까?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요, 보십시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들은 한결같이 두루다니면서 당장이라도 죽으면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 같은 분들은 유대인이라면 내려가지 않을, 절대 안 갈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것은 나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의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으로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님은 평생 알코올 중독 폐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꼭대기까지 술 취해가지고는 집에 들어와서 형과 자기를 윽박지르고 때로는 때리고 욕하고 가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이 장성을 했고 자란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두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형은 아버지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에 폐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목사님이 돼서 복음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찌 그리 다를까? 심리학자들이 이 두 분에게 주목했습니다. 한 분이 심리학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두 사람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신앙적인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결과를 기대하며 인내로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과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으로 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처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어 그 성의 사람들이 큰 기쁨에 사로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여름 뜨거운 태양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태양이 당도 높은 과일을 만듭니다. 골짜기가 깊습니다. 그러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산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처럼 큰 박해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함을 통하여 큰 기쁨의 주인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닥친 박해가 작은 박해, 아니 박해가 없었다면 그들은 작은 기쁨밖에는, 그리고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주권적인 방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고통과 어려움이 크면 큰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는 큰 기쁨으로 선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옳으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그분의 뜻과 계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